지난 8일에는 배우 한지민과 잔나비 최정훈이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KBS ETV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연상 연하 커플이며 한지민은 데뷔한 지 26년 만에 첫 공개 연애에 나섰습니다. 9일에는 트로트 가수 커플이 탄생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박현호와 은가은입니다. 박현호 소속사 스타이스 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과 잘 만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 교제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가은은 1987년생, 박현호는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5살 차이에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가요계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14일에는 배우 이주명과 김지석이 열애를 인정했죠. 배우 이주명은 열애를 인정함과 동시에 김지석의 소속사 에일리언 컴퍼니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명은 1993년생, 김지석은 1981년생으로 두 사람은 12살 차이에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이들은 연기라는 공통 분모로 가까워졌고 띠동갑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계절만큼이나 뜨겁게 불타올랐던 스타들의 열애 소식 어떠셨나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예쁜 사랑 피워낸 커플들, 앞으로도 쭉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